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규호의 사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50대 여성인데요. 젊었을 때 남자 스토커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평범한 생활을 했으며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안 돼서 학습지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남자 동창이 언니를, 그러니까 주인공을 오래도록 짝사랑하여 언니 집에 밤 몰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의 사연을 신청한 거예요. 물건이나 돈을 훔치러 온 것은 아니고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안 받아주자 낮에 식칼을 들고 찾아와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언니가 충격을 받았는지 작은 아파트로 옮겨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또 20대에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져 수술도 하고 학습지 교사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작은 학원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여러 군데 많이 옮겼습니다. 외모는 예쁘장하고 학력도 좋고 성격은 조용하고 차분한데 고집이 너무 세고 남의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안 한다고 하네요. 나이도 많고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걱정이네요. 연애도 한번 못해본 모태솔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은 남자 한 명도 없었고요. 앞으로 잘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작년에 그 상담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그 올해 나이가 54세란 말이에요. 우리 나이로. 그런데 젊었을 때그 스토커가 찾아와가지고 그 스토커가 교도소까지 갈 정도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당해서 다리도 부러지고 이렇게 살,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연애다운 연애 한번 못해보고 모태솔로로 살면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남자운은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인생 자체가 좀 굴곡이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년 신사월 기해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성운을 볼 때에는 일단 배우자궁을 봐야 되잖아요. 배우자궁이 사해충이고요.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이성운이 너무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 비경겁재가 3개고 식신상관은 이 3개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에는 십성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면서 상생상극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주가 금기운이 3개가 있는데 목기운은 없거든요. 근데 금기운이 뭘 극해요? 목기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나 되는 금기운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른 목기운을 극해버리니까 이 목기운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목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으로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 관성운도 해당이 되고 직장운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직장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운도 없고 관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 나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해봤자 그렇게 영향가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학습지 교사라는 게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좀 소질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식신상관운이 발달됐으니까.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요, 14살서부터 23살까지 기묘대운이 해묘미 삼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관살이 너무 강해집니다. 이 사주가 목기운이 없기 때문에 용신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삼합이 되면서 생성된 오행이 관살일 때, 관이라는 건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세에서부터 23세까지 기묘대운도 결코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 결혼 정년기에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남자가 이렇게 그 낮에 식칼을 들고 찾아와서 뭐 행패를 부리고 뭐 이런 남자를 만나면서 이분의 남자운이 완전히 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는 남자운이 안 좋은데
이 24살서부터 33살까지 무인대운, 이 무인대운을 봤을 때에는 결코 나쁘다고 볼순 없죠. 왜냐하면 결혼 적령기에 나에게 없는 남자 운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사주원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흔치 않은 일까지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남자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기신인데요. 여기서 토기운이 그 34살 정축대운의 지지에 이제 토기운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병자대운, 을의대운을 보면, 그러니까 44세서부터 지금 현재 이제 54세 을의대운이 시작이 됐는데, 이전의 10년하고 앞으로 오는 10년을 볼 때에는 괜찮다고 봐야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대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운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사주원국 자체가 남자운이 너무 안 좋다는 거, 이 점하고, 내가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은 아닌데 그런 길로 들어서 그런 걸 이제 준비했다는 것이 이분에게 좀 치명타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학습지 교사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작은 학원의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일을 해야죠.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면은 젊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좀 치고 나가는, 그래서 내일을 좀 벌리는 그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운은 안 좋고 사주원국 자체가 너무 이제 토금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흘러가는 대운은 괜찮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괜찮았는데 아쉽다.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4세서부터 63세까지 이제 올해부터 개묘 을의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을의대운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운의 흐름을 딱 보고, 아, 이 내가 지금의 이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올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운으로 보나, 이제 60이 되기 전에 지금 이 50대에 열심히 해갖고 본인이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50 넘은 나이에 이제 뭐 작은 학원을 전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상운이 발달됐으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볼수 있고, 지금까지 경력을 살려서 하여튼 가르치는 일을 이제 생각해 볼수 있고, 그리고 현재의 나이를 감안할 때 어떤 새로운 걸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공부를 해갖고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